오늘 이제 종강 수업을 합니다. 기본 작업 1번에는 이제 입력을 하는데 입력하는 시간 때문에 생략을 했고요. 기본 작업 2번. 오늘 수업하는 내용은 이제 작년에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작년 2회, 3회 때 실기시험 대비한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2회, 3회는 실기시험 문제 자체가 지금 공개가 안 돼가지고 확인을 못하고 있어서 모의고사로 대체했습니다. 자, 기본 작업 2번에 보시면은 A1부터 G1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나눔 고득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나눔 나눔 고득이란 글꼴이 있고요. 크기는 16이고 밑줄 들어가고요. A3부터 G3까지는 가로 균등분할 컨트롤 1번 맞춤에 가서 가로에 가서 균등분할. 가로 균등분할이라는 것은 가로라고 하는 항목의 균등분할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글꼴은 여기서 직접 하셔도 돼요. 도듬체. 그 다음에 글꼴 색깔은 빨강, 채우기는 노랑. 균등분할은요, 글자가 셀의 너비에 맞춰서 좌우로 펼쳐지는 거를, 예, 글자 하나하나씩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자, 3월 비품 사무실 그 앞에다가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 키. 여기 있네요. 그랬죠? 예, 얘를 복사해서 또 뒤다 붙이면 되겠네요. D4부터 D13, D4부터 다시 D13. 그 다음에 G4부터 G14까지는 컨트롤 1번 표시 형식에 샵코마 샵샵 0 다음에 몇 원. 원자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3부터 G14까지는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B14부터 F14까지는 셀 서식 테두리에 가서 대각선. 대각선으로 그려주시면 이렇게 대각선 들어가죠. 우리가 그동안 연습했던 거하고 달리 뭐가 나왔냐면요, 균등분할이라는 거 나왔어요. 균등분할. 그리고 나머지 뭐 테두리선 그리는 거,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테두리선 어떻게 그렸냐면은, 예, 전체 테두리선 그리고 뭐 굵은 상자 테두리 한번더 그리세요. 이런 거는 나왔었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가 돼 있었다? 대각선으로 그리는 거 있었다. 이제 컨트롤 1번 들어가면 대각선에 가서 테두리에 가서 대각선 그리시면 돼요. 기본 작업 3번. 전체 행에 대해서. 자, 여기죠. A4부터 쭉 블록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 세 규칙 수식. 이때 수식에다 뭐라고 쓴다? 성별이 여자이면서 기본급이 300만 원 이하니까는 일단은 서식에 가서는 빨간색으로 칠할 거고 글자색을 그다음에 밑줄도 칠 거란 말이에요. 밑줄도 칠 거야. 빨간색으로 밑줄이 들어가는데 이제 조건을 써야 되겠죠. 성별이 여자이면서 그랬으니까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성별이 여이면서 기본급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런 거니까 는 and 성별이 여 그다음에 기본급이
잡거나 갖다가 300만 원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별은 뭐죠? 여기서 말하는 성별은 B의 네 번째죠. B의 네 번째. 그래서 B의 네 번째. 근데 달러가 앞에만 들어가야죠. 기본급은 뭐죠? F의 네 번째네요. F의 네 번째. F의 네 번째. 마찬가지 달러가 하나만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를 직접 써보면 는 and 가로 열고 첫 번째 성별에다 클릭하고 F4번 키는 여, 컴마, 그 다음에 기본급, 첫 번째 기본급 클릭하고 F4번 키두번 누르고 잡거래 갔다 300만 원 확인 누르면 예, 여자이면서 3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예, 빨간색으로 밑줄이 쳐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엑셀에서 조건을 건다든지 하면 함수가 들어가잖아요. 함수를 계산할 때는 말로 먼저 만들어 놓고 뭐뭐이면서 뭐뭐인 거니까 and고 뭐뭐이거나 뭐뭐인 거는 오하고 그렇죠? 그래서 성별이 여자, 그 다음에 기본급이 300만 원 이하 라고 하는 조건을 쓰고 이때 성별이라고 하는 셀이 이 여러 셀 중에 첫 번째 이 여러 셀 중에 성별의 첫 번째가 B의 네 번째 있잖아요. 그렇죠? B의 네 번째. B의 네 번째인데 달러가 앞에만 들어가야 돼요. 왜? B의 네 번째부터 B의 18번째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B의 네 번째, B의 다섯 번째, B의 여섯 번째, B의 18번째 같이 가기 때문에 B는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는 건 달러다. 마찬가지로 기본급도 그렇게 해주시면 처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함수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뭔가 볼까요? 계산 문제에서 1번. 남녀. 남녀. 응시자. 총점의 평균 차이를 계산해라. 남자 응시자 총점의 평균과 여자 응시자 총점의 평균을 계산하라 하는 거죠. 그럼 차이라는 말은 뭐예요? 차이. 차이라는 말은 누가 크든 작든 간에 플러스로 나온다는 거죠. 남자가 클 수도 있고 여자가 클 수도 있어요. 평점이. 예, 평균이 누가 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쓰면 되죠. 는 ABS 그리고 값을 주면은 이게 바로 뭐다? 절대값이다. 평균의 차이를 계산한다라고 하면 ABS라는 함수가 들어가야 돼. 절대값이니까. 자, 한번 볼게요. 성별이 남자는 여기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별이 여자는 어떻게 돼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G7부터 H9 사이 요 사이 안에다가 요 안에다가 성별이 여자라고 하는 조건을 걸어줘야 돼요. 여기다 성별이 뭐다? 남자. 옆에는 성별이 여자. 그래서 성별이 남자인 경우, 성별이 여자인 경우 이렇게 해도 되고 성별이 남자는 이쪽에 있으니까 남자 건 여기서 하고 여자는 따로 만든 거로 해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다. 자, 먼저 D 에버레이지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는 D 에버레이지 전체 중에서 뭐의 평균을 구해라? 총점의 평균을 구해라. 조건은 뭐다? 성별이 남자다. 여기다 빼기, T 에버레이지 똑같이 쓰는 거예요. 똑같이 써. 이번엔 성별이 여자인 경우. 자, 하여튼 마이너스 나왔잖아요. 남자보다 여자 점수가 높은가 봐요. 남자 거에서 여자 거를 뺐더니 마이너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여기다가 ABS라고 쓰고,
절대값을 취해주면 뭐가 된다? 무조건 플러스가 나온다. 이렇게 맞춘 거죠.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뭐 하는 거죠? 성별을 표시하시오. 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볼게요. 주민등록번호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C의 16번째 셀에. C 16번째 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주민등록번호 성별 코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름은 뭐죠? 남, 이면 여, 3이면 남, 4면 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무슨 함수를 쓰라 그랬냐면, 추수 함수를 썼고, MID 함수를 썼어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는 추수, 거래열고 MID, C16번째, 주민등록번호에 8번째 한 개를 잘라라. 얘를 하나 잘라가지고, 1이면 뭐다? 1이면 남. 2이면 뭐다? 여. 3이면 뭐다? 남. 4면 여. 이렇게 해주면은, 1 또는 3이면 남자, 2 또는 4이면 여자라고 하는 것이 해결이 되겠다.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예요. 많이 나왔던 유형 문제였고요. 3번 문제는 출석부 영역의 별표가 있나 봐요. 별표. 별표의 개수가 4개이면 1위, 3개이면 2위, 2개이면, 그 외에는 공백.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는 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해설해 보면 답은 나와 있어요. 답은 나와 있으니까, 이해를 먼저 하시면 돼요. 자, 지금 if 함수하고 count a를 썼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렇게 는 if count a를 쓰고 출석부 영역이라는 거죠. 이 출석부 영역에 count a니까 뭐예요? 당연히 이거죠. 4일간의 출석부 영역에 빈거 빼고 뭐라도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게 별표든 동글뱅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출석부 영역의 개수가 만약에 이것이 몇 개라면 4개라면 뭐라고 쓰는 거예요, 4개라면. 1이라고 합시다. 이거지, 1이라고 합시다. 아니면 또 물어보는 거야. 똑같이 얘를 한번 더 물어봐. 한번 더 물어봐. 만약에 동글뱅이든 별이든 세 개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세 개가. 세 개가 들어있으면 2위다. 2위다. 근데 네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면 뭐예요? 무조건 빈칸이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라는데, 이렇게. 출석부 영역이라서 그렇네. 이 출석부 영역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H16부터 K16. 여기 H16부터 K16. 이건 안 고쳤네요. 그렇죠? 자, 그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안에 별표가 하나, 둘, 두 개는 땡. 하나, 둘, 셋, 2위. 하나, 둘, 셋, 네 개, 1위.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if count a를 써가지고 쓰면은 전혀 이상 없이 계산할 수 있어요. 자세한 해설은 또 결과는 답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4번 문제. 문구 코드. 그래, 판매량. 가격표를 이용하여 총 판매액을 계산하시오. 총 판매액은 판매량 곱하기 판매 가격. 가격 코드는 문구 코드의 마지막 문자. VLOOKUP 함수하고 라이트 함수를 쓰래요.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문자니까 라이트를 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볼게요. 여기네요. 지금 이거 제일 뒤에는 G. G가 뭐죠? 6,500원짜리네. 그렇죠? 여기를 이제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씁니다. 는 VLOOKUP. 찾고자 하는 값. 그 값이 들어있는 영역. 그리고 순번. 그리고 옵션. 이렇게 들어가요. 뭐냐면,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값은 뭐예요? 문구 코드의 마지막 문자죠? 그게 가격 코드라는 게 가격 코드. 가격 코드를 찾아라 이거죠. 가격 코드가 어디 들어있냐면, E의 29번째부터 F32까지. E의 29번째부터 F32번째까지인가? 예. 32번째까지. 여기 영역이에요. 이 중에 가격 코드가 지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있는 가격을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를 가져와야 돼. 근데 옵션은 뭐냐면 반드시 G랑 글자가 똑같은 걸 찾아야 되거든요. 반드시 똑같은 걸 찾을 땐0 쓰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가격 코드는 뭐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 코드는 문구 코드. 예, 오른쪽이니까 A29번째. 라이트. A의 29번째.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잘라라. 이게 가격 코드예요. 이게 가격 코드. 요거를 쓰면은, 근데 얘가 어떻게 되죠? 들어있는 영역은 달러가 이렇게 콩콩 찍혀야 되겠죠?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는 VLOOKUP 아니다. 는 판매량 곱하기 VLOOKUP 그리고 찾는 값은 라이트. 왼쪽에 있는 문구 코드의 한계를 찾아가지고 오른쪽 가격표에서 찾아야 되는데 F3번키 누르고 29번째부터 그렇죠. 아, 이거 29번째네. 그리고 콤마 첫 번째가 코드, 두 번째가 가격이니까 두 번째 걸 가져와야 되고 반드시 똑같은 걸 찾아야 되니까 false라고 쓰든지 0이라고 쓰든지 이렇게 하면은 자, 답이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요걸 한번 공개해 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판매 가격을 찾은 거고요. 여기다 수량, 판매량에다가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정확한 답이 나오더라.
몇 달러가 들어가는지 알죠? 왜? 이 가격 코드 판매 가격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러가 들어간다. 이건 뭡니까? 5번은요? 게임 몬스터 가이드. 지역 중에서 아틀란스에 있는 몬스터들의 생명력 평균을 계산하시오. 와우. 그러면 보세요. 아틀란스라는 게 어디 있나? 여기 있네. 여기 지역 중에서 아틀란스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생명력의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조건부 평균이네요. 조건부 평균이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자, 이건 조건부 평균이에요. 조건부 평균. 조건부 평균은 는 에버레이지 if 이렇게 써도 되고요. sum if 나누기 count if 해도 돼요. 근데 뭐 sum if count if 복잡하게 안 하겠죠? 에버리지 if 하나만 하면 되겠지. 그렇지. 에버리지 if는 어떻게 써요? 범위. 그다음에 조건. 그리고 평균을 구할 범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뭐죠? H29부터 H29부터 H20 37까지. H29부터 H30 7까지. 얘가 범위고. 조건은 뭐죠? 아틀란스고. 아틀란스고. 평균을 구할 범위는 어디죠? 생명력의 평균이니까 L의 29번째, L의 29번째부터 L의 37번째까지.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해도 되고, 만약에 썸이프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는 이렇게 써주면 되고, 이 뒤에는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복잡하게 쓰겠어요? 그냥 에버리지 하나는 쓰면 편하지. 그렇지. 이렇게 쓰시면 정확한 답이 될 거다. 한번 해볼까요? 3000이라는데, 3000 맞나요? 세 개의 평균이니까 2500, 3000, 3500 평균, 3000 맞네요. 그렇죠? 함수 문제가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분석 작업 1번, 문제 3번 들어갑니다. 얘는 뭔가요, 문제가? 통합이죠, 통합. 여기네, 이렇게 블록 잡고, 밑에 있는 거 블록 잡죠? 블록 잡고, 데이터에 가서 통합. 그 다음에 합계 구하는 거예요? 합계 구하는 거죠? 첫 번째 참조 영역은 1월 달거 추가. 2월 달거 추가. 3월 달거 추가. 첫행 왼쪽 열. 첫행 왼쪽 열.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와야. 1월 달, 2월 달, 3월 달 거에 대해서 다 나온다. 통합은 되게 쉬워요. 자, 부분합. 분석 작업 2번에 대해서 직위별로 오름 차순을 먼저 하고 직이란 안에다 직이란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오름 차순하고
그럼 과장이면 과장, 대리면 대리, 부장이면 부장 이렇게 쭉 모여 있어야 되고, 그다음 부부랍에 가서 반드시 그룹 하락 먹은 뭐다? 직이고, 직위별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직위별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여금, 공제, 지급액 세 가지에 대한 합계를 먼저 한번 구하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이것들에 대한 뭐를 평균을 구하는데, 새로운 값으로 대체를 빼고 계산하자. 두 번째. 두 번째 거는 빼고 하자. 그래야 합계하고 평균이 다 나온다. 매크로 들어갑니다. 2의 다섯 번째부터 2의 14번째까지 합계를 구하래요. 합계는 뭐다 더하면 합계잖아요. 그렇죠? 자, 합계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블럭을 다 잡으세요. 이렇게. 비어있는 데까지 블럭을 잡고요.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 누르시면은 한꺼번에 계산됩니다. 우리가 는 썸에서 계산하고 나서 자동 채우기 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블럭 잡고 자동 합계 버튼 눌러도 답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합계만 내면 되죠? 자,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십자형 G3부터 H의 5까지 여기다가 합계라고 쓰고 얘를 클릭하면 합계가 되게끔 하는 거니까 예, 도형 그려놓고 오른쪽 눌러서 이제 매크로 지정할 겁니다. 합계 기록 자, 확인. 자, 이렇게 한꺼번에 블록 잡아서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 그리고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정지 한번 해볼까요? 자, 합계 눌러보면 딱 탑됐네. 합계 딱 됐어요. 예. 두 번째는 테두리라는 매크로를 작성하는데요. 이렇게 전체를 블록 잡아서 홈탭에 가면 전체 테두리 그리는 거 있어요. 얘를 한번 눌러주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십자형 G7부터 H의 9까지인가요? 테두리라고 쓰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은 테두리. 기록 버튼 누르고, 확인 누르고, 자, 블록 잡아서 뭐 해라? 테두리 선 그려라. 그 다음에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정지. 아까는 여기가 테두리 선이 없었는데, 이제 누르면 순간 착 하고 테두리 선이 그려진다. 차트 결과가 뒷페이지에 나와있어서 좀 정신없게 되어있는데 한번 볼게요. 먼저 40대가 빠졌네요. 그럼 40대 블록 잡아서 복사 차트 클릭하고 붙여넣기. 그럼 40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차트를 클릭하고 레이아웃에 가서 레이블 바깥쪽 끝에 자 데이터 레이블에 가서 바깥쪽 끝에 그 모든 테두리 저 차트 안에 있는 요소가 다 값이 보입니다. 왼쪽에 있는 갑축 컨트롤 1번 갑축에 가서 어떻게 한다? 예, 주 단위를 얼마로 10으로 바꾼다. 주단위를 10으로 바꾼다.
법례는 위에다 올리고, 법례 서식에 가서, 도형 스타일에 가서, 미세 효과 강조 2번인가요? 미세 효과 강조 2번. 네, 여기 있네요. 약간. 네 번째 줄, 세 번째 칸에 보이는 거. 분홍색으로 띄는 거. 미세 효과 강조 2번. 그 다음에 차트 클릭하고,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2포인트 둥근 모서리.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너비는 2포인트, 그 다음에 둥근 모서리. 이렇게 해주면은, 예,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차트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일 앞에 있는 입력, 그 다음에 서식 지정,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함수 계산 문제, 그 다음에 통합, 부분합, 매크로 차트까지 다한 거죠.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그 모의고사 세 번째 거 있죠? 그거 해볼 겁니다.